오른쪽 그림이 있겠지. 네. y는 마이너스 3x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를 쭉 끄서주세요. 어떡하나 이거. 선택이 안 되나? 오, 좋아. 그다음에 다른 색깔로. 자, 흰색으로 할까? 이렇게 유리 함수, 반비례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S 마이너스 6이지. 거기가 마이너스 6,2 나왔어. 마이너스 6,2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3x니까 이거 y 좌표잖아. 네.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는 2,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아, 거꾸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XY는 K이기 때문에 K는 얼마입니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2 오버 X가 됩니다. 근데 여기 교점이 있지. 교점. 교점은 어떻게 구해? Y는 마이너스 3X하고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 갖다 놓고. 근데 교점 가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네. 여기서 잘라버리셨는 것 같은데, 잘라버리셨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 넓이 구하는 건데 지금 요게 0,3이 되겠죠. 요 Q라는 게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으로 갈 거야? 삼각형 자르는 걸로 가겠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그래서 색칠하면 되겠네. 색칠 공부 시작. 자, 요 빨간색, 핑크색 색칠한 거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좀 어디 여기 당근색, 당근색 색칠 구하면 되겠네. 자, 구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지. 그 다음에 높이가 문제란 말이야.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지? 근데 R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R이 아니구나. 여기 그냥 4라고만 써있네. 에? 뜬금없이 4. 높이가 4라는 거 그럼 y 값이 4가 되겠네, 이게. 그럼 마이너스 11을 뭘로 나누면 4가 돼? 마이너스 3이야. 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어쨌든 마이너스 3 그것도 필요 없잖아. 높이만 알면 되잖아. 높이가 4라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4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이 되겠네. 이 넓이가 10이 되는 거야. 빨간색, 핑크색이. 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여기서 구할 때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3이고 여기가 얼마였어?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지. 이거 S1, S2라 그러면 2분의 9니까 더 하면 2분의 29가 답이 되겠네.